ADHD에게 심리적 경계와 자아상이란. 자아상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심리적인 상이다. 나의 외모는 어느 정도이며 나의 지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느 정도의 대우가 적절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일관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자아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 자아상이라는 것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인 것 같다. 어려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적절한 심리적 경계를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집에 담이 없으면 오만 잡상인들이 그냥 드나들듯이 나는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와 나에게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집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황해하면서도 항변하지 못했다. 아주 어려서부터 당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났던 것이다. 이제 와서 심리적 경계를 긋는 것은 나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나는 그 엄중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다.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정보를 퍼주고 더 잘해주고 끝도 없이 잘해주면서 정서적으로 계속 의지한다. 그러니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주변에 사람을 두지 않는다.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면과 너무 의존하는 면이 좋은 관계를 맺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나를 조금만 더 존중하는 부모와 형제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내가 기초적인 것들을 좀 더 잘 배우고 사회에 나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덜 허약했으면 얼마나 더 나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나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까 간절히 바란 적도 있다.